점사를 봤을 때 그런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축원을 하는데 마주를 보고 앉아 있었을 텐데 마주를 보고 있는데 전기가 통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 나만 통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통했어.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점사가 아니라 신의 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본인은 인간의 점사보다 신의 점사를 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보느냐? 조상의 주력부터 봐야 돼요. 조상님들에서 이렇게 내려온 주력이 있나? 사춘지간이던 뭐 오춘은 아니고 사춘까지라도 불리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아주 잘 불리진 않아도 그래도 평탄하게 불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은 눌러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도 대신 가물은 맞아. 가물은 맞는데 요즘은 형제끼리도 신이 다 틀리대는데 사춘하고도 신은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올해는 좀 받고 올해가 아니래도 평상시에도 또 정말 받아야 되는 분들은 없어. 그게 신의 괴로움을 겪어서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신의 길을 가지 않아도 근데 이제 정말 신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뭐 본인이 혼자는 아니래도 무속인 따라서 기도도 가면서 근데 안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또 받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면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영을 더 높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또뭐 과연 뭐 대한민국에서 나부터라도 얼마나 또 그렇게 헌신을 하실 분이 있는지 저도 그거는 제 자신을 장담을 못하는 거고 글쎄 제가 어린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엄마 마음으로다가 안 되는 것뿐이지 애기들은 내가 볼 때는 스무 살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신이.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지금 제 나이라든가 물론 제 나이라도 뭐 불려보도 뭐한 10년 정도나 더 불리시겠지만 왜 그러냐? 신은 영체인데다가 젊게 들어오세요. 죽었을 때그 나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옷을 사거나 뭐를 하면 이렇게 나이 드셔서 들어가신 분은 나이 드셔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사고 이러는데 신으로 돌을 닦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젊어요. 근데 나는 몸은 쇠약해지는데 신은 젊다 보니 인간에서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기력도 딸리고 또 몸이 많이 지치는 그런 일이고 제자가 최소한도로 기본에서 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100%는 아니래도 60% 알기까지는 10년이 걸리는데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말 그대로 55도 좀안 되는 것 같아, 저는. 그것도 왜냐하면 기본 하고 나면 65년인데 그 안에는 불리겠지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신도 나이 제한 따지지 않고 들어오는 거 맞아. 그래서 어린애를 안 보내려고 어머니들이 이 길을 가는 거고 나 역시도 내 아들, 딸이 5살 고등학생 이러니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는 원래 신을 좋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온 거고 내가 볼 때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나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 서른 정도에서 쉬운 사이가 최고. 그러니까 33, 4이 참 좋고 37, 8. 근데 결혼을 한 분이면 더 좋고 뭐 그런 식으로 마흔 하나도 좋고 요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를 도를 닦고 나면 우리 제자도 닦고 나면 어느 정도 제자로서의 기본 갖춤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땐 제가 보는 나이는 서른이 넘은 사람이면 인생까지는 몰라도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파악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서른 넘는 분이 하면 좋다. 쉬운 안쪽으로. 그것도 마흔다섯 안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